the air, good night, Pops. Let the world see what you have got. Bring it all back to you. Hold on to what you try. Hi, Sam. Oh, Ryuk, how are you? Tuesday. Yes, Tuesday. Today is Tuesday. Tuesday, you're back. You're back. Welcome back. I'm back. You're back.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혜니 씨 뭐 했어요? 네? 뭐 했어요, 혜니 씨는? 아, 저는 계속 작업했어요. 음악 작업. 새로운 거. 형. 네. 네, 새로운 거 새로운 만들고 있어요. 하와이 어땠어요? How was Hawaii? 아, 우선 하와이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저 진짜 가고 싶었어. 아니,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그렇겠죠.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왜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많이 가시는지를 조금 알 수 있었던 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네. 날씨는 되게 쨍쨍해요. 짱짱한 게 아니라 쨍쨍하고 쨍쨍. 근데 햇빛도 쨍쨍하고 막 네. 그러는데 덥지가 않으니까 바람도 막 바람이 되게 많이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더울 줄 알고 안 가기 싫었는데 바다도 갔어요? 응 바닷가도 가고 거북이도 보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 다이빙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 부러워요 네 근데 저희 막 사진 너무 많이 찍혀가지고 사실 좀 불편하긴 했어요 아 팬들이 있었어요? 네 좀 알게 하와이에 모르게 팬들이 있었다고요? 알게 모르게 또 팬분들이 또 그 관광객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해서 와우 네, 재밌었어요 와우 대박. 아 근데 어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었어요 현희 씨. 어떤 거요? 아 참 또 알면서 모른 척하네. 뭐 어떤 거요? 싸이 박봄 헨리의 공통점은 알고 보니 버클레 음대 출신. 아 참. 아 이거 나왔어요? 네. 못 봤는데. 버클레 음대 들어가기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아 그렇게 아 좀 어려웠죠. 네. 아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뭐 그래요. 아니 근데 혜니 씨가 또 워낙 또 잘하니까 재밌었어요. 그때 또 추억을 좀 얘기해 보자면. 완전 저의 그 뭐지 길 찾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갔을 때.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친구들도 그 뮤지션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음악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때 저스틴 비버랑 같이 음악 작업하고 막 그랬다고. 네? 저스틴 비버랑 누가 그랬어? 혜미 씨가 아니요 팀버랜드랑 아니요 그런 같이 막 그 다른 유명한 그 작곡가 팀버랜드와 저스틴 비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어쨌든 우리 버클리 음대 출신 헨리 씨 모시고 우리 헨리의 굿나잇 팝스 굿나잇 팝스 아 참 이제 좀 작곡에 대한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곡 어. 우리 굿나잇 작곡 팝스 어머 괜찮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영어 배우는 거. 그리고 딴 라디오 가서 하고 네. 우리는 여러분들께 굿나잇 팝스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케이. 배운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먼저 저 임자 있는 몸이에요. 영어로 I'm taken. 네,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영어로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I'm taken. 네. 오늘은 영어 퀴즈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랑 헨리 씨가 하는 대화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퀴즈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상황극 속으로 Here we go. 어머 헨순아 너 이 원피스 어디서 샀어? 이거 2년 전인가? 백화점에서 산 거야? 나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입는 롱 원피스 하나 사고 싶었는데 혜순아 너 오늘 한가하면 이따가 나랑 백화점 같이 가자 혜순아 응. 너 지난주에도 백화점에서 갓 엄청 굵지 않았어? 원피스, 세벌레, 바지, 선글라스까지 돈 완전 많이 썼잖아. 아이 괜찮아. 나 카드 많이 써서 한도 높거든. 카드 더 긁을 수 있어. 아 효순아, 네 월급 생각해야지. 한번 높다고 계속 긁으면 어떡해. 알았어. 그럼 구경만 하러 가자. 이따가 6시에 키스터 백화점에서 보자. 노노노. 너 저번에 카드 막느라 고생한 거 기억나? 너 구경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 싶어지고 또 카드 긁는다니까. 노노노. 나 진짜 구경만 할 거야. 혜순아 오늘 한 번만 같이 가주라. 응, 한 번만. 아, 또 백화점에서 갔다. You're gonna be broke. 야, 너 또 영어야. 암튼 백화점은 절대 안 돼. 여순이, 너 명심해.
잘 들으셨죠, 여러분? 그럼 이제 문제 바로 드릴게요. 헨리쌤이 했던 영어 You're gonna be broke. You're gonna be broke. 이 문장은 다음 중 무슨 뜻일까요? 보기 주세요, 헨리쌤. Number one, 너 파산하게 될 거야. Number two, 넌 돈 쓰는 걸 멈추게 될 거야. Number three, 넌 백화점 VIP가 될 거야. Number four, 넌 패셔니스트가 될 거야. Yeah. 네.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헨리 쌤은 패셔니스타. No. No. 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넌 파산하게 될 거야. 2번, 넌 돈 쓰는 걸 멈추게 될 거야. 3번, 넌 백화점 VIP가 될 거야. 4번, 넌 패셔니스타가 될 거야.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데일라이트의 쏘쏘하게. 쏘쏘하게 듣고 왔습니다. 헨리의 굿나잇 팝스, 오늘 영어 퀴즈 You're gonna be broke. Yes.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고르는 거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귀여운 오답들 많이 왔어요. 몇 개만 좀 볼게요. Yeah. 황소윤 씨,
헨리 쌤 목소리 섹시해요. Oh, thank you so much, baby. Yeah. 죄송합니다. 예, 좋은데? 네, 죄송합니다. 임수영 씨가 헨순이 연기 스킬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아, 유카나 공사님이요. 5번. 헨리 오빠와 렵기 때문에 내 눈이 멀게 될 거야. 멀게 될 거야, 문제죠? 멀게? 멀게 될 거야. 멀게? 아, 참, 또 이거를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아,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안 보이게 될 거야. 아, blind. blind 될 거야. 아, blind.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아, blind 있잖아요 집에. 그 blind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야? 네. 알겠어요. 김희수 씨, 5번, 넌 할부의 노예가 될 거야. 어, 7108님. 5번, 넌 백화점 점원과 결혼하게 될 거야. 언제나 슈키라 들으면 들으면 공부하고 있는 수능생입니다. 항상 즐겨 듣고 있습니다. 려욱 핫 헨리. 려욱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잠깐 7108님. 려욱. 려욱이에요. 정세희 씨 5번 넌 남친이 생길 거야. 오. 하셨습니다. 음흠. 아, 자 그럼 여기서 헨리쌤 정답이 뭔지 발표해주세요. 누구 정답 완산하게 될 거야 였습니다. You're gonna be broke. 임장에 있는 broke B-R-O-K-E는 break 알죠 여러분? break의 과거형인 broke와 스펠링이 같은데요. Pintal-tari. 네, 그거 문일분의 이런 뜻이거든요. 문일분. 그래서 해석하면 넌 파산하게 될 거야. 넌 빈털터리가 될 거야. 아, 이런 이렇게. 표현이에요. 네. 좋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요 선물 많이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야, 뭘 이렇게 쪽쪽 먹고 있어요, 형님 씨.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형 이거 왜 봤는지 알아요? 형 때문에. 나 때문에. 형 때문에. 나 형 팬들. 아하! 류욱 형 팬들 사랑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DJ 한 지 100일 됐어요. 오, 혼자서 한 지. 혼자서? 아, 몰랐어요. 아, 그래서 다 들어온 거예요. 예. 매일 100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보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파이도 있고, 있잖아요, 여기. 형이 파이. 사줄게, 형이 사줄게. 아니, 형 팬들 사준 거 더 좋아요. 우리 박준 씨의 베이비, 존박의 베이비 듣고 올게요. 베이비. 오케이, 저 이제 갈 거예요. 현희 씨 갈 거예요? 네. 아, 나 일부러 인사 안 했는데. 아, 저 가야 돼요.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작업하러 가야 돼요? 네. 대박 거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닐까 의심도 하기 전에